뿌띠들 안녕하세요. 뿌띠뿌입니다. 뿌띠뿌에서는 멕시코의 기구한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 소개합니다. 칼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에고 리베라와의 운명도 이야기해드릴게요. 1925년 8살의 나이에 큰 버스 사고를 당한 소녀 프리다 칼로는 이미 오른발이 소아마비로 6살의 성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림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11곳의 골절상을 입었고 죽을 때까지 35차례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1929년 22살의 칼로는 21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 그 당시 피카소와 동급으로 거론되는 멕시코 미술계의 거장이자 카사노바로 불리며 이혼을 두 번이나 했었던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칼로는 남편을 위해 멕시코 공산당 입당과 탈당을 같이 했으며 함께 사회운동에 나섰고 그의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리베라는 결혼 후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칼로는 결혼생활 동안 세 번의 유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로는 그림을 계속 그렸고 뉴욕과 파리 전시 이후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쌓았습니다. 1938년 드레 브루통의 후원으로 연 프랑스 파리 전시회에서 피카소, 칸디스키, 뒤샹 등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잘 나가는 초현실주의 화가 대열에 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베라와의 별거 중 외도를 하였고 리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부부로서의 배신을 멈추지 않은 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운명처럼 여긴 그들은 1년 후 재결합합니다. 1940년대 말부터 건강이 악화된 칼로는 결국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1953년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칼로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 당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칼로는 침대를 그대로 전시장으로 옮겨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그림인 인생이여 만세입니다. 1954년 7월 칼로는 당신을 빨리 떠날 것 같다면서 한 달여 남은 결혼 25주년 기념 은혼식 선물을 리베라에게 주었고 그날 새벽 47년의 슬픈 생을 마쳤습니다. 칼로가 죽고 1년 후 리베라는 그녀가 살았던 코요아칸의 푸른 집을 나라에 기증하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의 집은 현재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을 주제로 한 자화상을 대부분 그렸으며 스스로가 작품의 무주로 여기고 표현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볼까요?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프리다 칼로는 다시 한번 세계인들에게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표현하는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후세 페미니즘들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